정찬아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이런 거 봐봐 봐봐 봐봐. 어? 나 잡아라. 아 근데 모래 되게 곱다. 잠깐만 이따 갈 때 이거 어떻게 또 신어? 아! 아! 깨지 말았어! 안녕 쿠키야. 지금 우리는 저쪽을 보면 바다가 있어요. 그리고 저기서 지금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오라고 하면 안 가! 안 갈 거라고! 아유 진 사람. 진 사람 뭐 하는 거야? 줄이닝 아니라 안 갈 거야. 트레이닝복 입었으면 들어가는데 이건 아니야. 반바지였으면 갑니다. 안 내면 진다. 가위가 오케이. 가위 발까지 오길래 뛰어나왔는데 물이 다 튀어서 바지가 젖는다. 아, 슬리퍼 했어요. 왜? 뭐하려고 던지고 올라 그러지? 저기 던지고 올라 가지. 안 던질게요. 안 던질게요. 저기 던지지라고 이러면 올 것이다. 안 던질게요. 저기 지라고 이러면 올 것이다. 안 던질게요. 네. 숨지지도 않고 던지고 오지도 않기. 오케이. 다시 돌아와야 돼. 오케이. 아. 안에 담근 건 소감은? 굉장히 차가워. 야 없어 우리 형! 형! 야 아무것도 없어. 가자. 에이 진짜 오바! 진짜 오바잖아.
누굴 위한 장단인가? 누굴 위한 장단인가요? 네, 아 우리가 진짜 목도 다 갔어 지금. 아니 얼마나 졸려지고? 아. 이 면바지 소금으로 탁한다고.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리오 첫날에 하고 팬싸 끝나고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바닷가에 와서 재밌게 그냥 살짝 발만 담그려고 했지만 한 명의 시작으로 지금 저는 이미 다 빠진 것 같아요. 일런이는 오늘 시작으로 내일 공연이라서 혼자 저녁을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. 저녁을 안 먹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저녁을 안 먹고 간단하게 때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. 우리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가자 얘들아! 이렇게 피날레는 장식되었습니다. 네, 네 형, 형은 인터뷰예요, 혼자. 내가 결국 빠질 거면서 누굴 위한 장난이었어. 먼저 젖은 건 내가 맞지만 누굴 위한 장난이었냐고. 갑시다. 안녕.